안녕하세요. 아무도 생각도 하고 있는 로아즈입니다. 원래 다 언브로큰으로 가려고 했거든요. 한 번도 안 쉬고 자리는 종목 틀면 묶여있기도 하고 보통 체육관 그 점프보다 박스 점프가 낫죠. 그래서 만만하게 봤는데 아 그건 체육관 시절이었고 그죠? 이제 아침 저녁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3라운드 때부터 끊었고요. 박스 점프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저 끊어가게 하면 계속 끊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 캐트별 가서도 계속 그 다음 때 12개 8개 박스 점프는 뭐 세 번에도 간 것 같아요. 한 15개 뭐 25개 그 다음에 30개 네, 멘탈이 많이 깨졌어요. 아 네, 이상입니다. 화이팅 하세요. 아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컴포넌트 아 힘을 원본 중에 힘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뭐 본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로 하죠. 오늘은 그 로우 있거든요. 당기는 거. 그래서 뭐 로우 요봇 그거 얘기해요. 노젓듯이 다섯 개 했고 턱걸이 대신 왜냐면 지금 턱걸이가 공사 중이어서 놀이터에서 그 다음에 스트릭트로 이제 반동 없이 물구나무 다섯 개 했고요. 그 다음에 스킬 이제 뭐 본 운동에 관련된 걸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킬 키우는 거죠 소위 그걸로 줄넘기 서런기 해줬고요. 그래서 발목을 좀 풀어줬고 그러니까 발목 푸는 건 계속 돼야 돼요 그죠. 그 다음에 박스 점프 이제 벤치로 했죠. 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2, 3라운드 때부터는 리듬 따라가기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캐틀벨 스윙 10개 했습니다. 그래서 골반도 풀어주고 어깨도 풀어주고 자 이제 오늘의 운동입니다. 5라운드고요. 근데 숫자 싸움이에요. 5라운드를 이제 다 한 걸 시간을 재시는 거고 첫 번째 40입니다. 더블 언더 줄넘기죠. 2단 뛰기 40개 하시고 하나씩 떨어져요. 그 다음에 30개 박스 점프 여기서 이제 벤치죠. 그래서 벤치 점프 30개 하시고 그 다음에 20개 캐틀벨 스윙 무게는 아까처럼 1.5푸드 24kg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에 그거 있죠. 아메리칸. 그래서 캐틀 방식이 두 가지인데 쭉 올려서 딱 한번 쭉 피는 게 아메리칸이라고 하고 코높이까지 이렇게 때리는 게 러시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라고 있죠. 그게 1푸드가 16kg예요. 그러니까 1.5면 24kg고 2푸드면 32kg고 이렇게 갑니다. 자 이제 분석과 전략입니다. 분석부터 보시면 트리플렛이죠. 세 개입니다.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예요. 말씀드렸죠. 종류가 늘어나면 두 종류보단 낫다는 얘기예요. 그나마. 그 다음에 메타볼릭 패스웨이. 그래서 10분 안쪽 빡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20분에 가까운 10분과 20분 사이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지금 페이스를 잘 쓰셔야 돼요. 계속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마시고. 그 전략이 나오죠. 바로 페이스. 1라운드 딱 끝나고 나시면 그냥 뭐 여지간이 그죠?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전략을 좀 해보세요. 줄넘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로소 엔딩 크레딧 보시면 되고요. 줄넘기가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줄넘기 한 번에 다 갈 거야. 그 다음에 박스 점프가 힘들죠? 벤치 점프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한 뭐 17개, 13개. 그래서 만약에 두 번에 끊어간다. 그러면 앞에 양을 더하세요. 17개. 그럼 뒤에는 확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걸 15개, 15개 그러면 되게 힘들죠? 만약에 세 번 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12개, 10개, 8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전략을 세워보세요.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 전략 자기가 이제 어떤 종목이 나오면 30개는 어느 정도 하다라고 감이 잡히시거든요. 그리고 캐트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니까 너무 숨이 차서 한 번에 다 못 가고 끊어보니까 12개, 8개 아니면 괜찮아요. 근데 12개도 힘들더만요, 나중에. 아,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분석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다 점프예요. 그죠? 줄넘기도 점프, 박스도 점프, 캐틀벨도 이게 점프입니다.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데만 계속 때리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캐틀벨이 점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. 운동은 페이스죠.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 1라운드 딱 끝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 해보시고 1라운드 딱 끝나고 나서 시계를 딱 보시는 거예요. 아 몇 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정도 순간이 나와야 돼요. 그 정도 기록이 무게 설정하실 때 제가 24kg로 한 건데 저한테는 20개가 어떤 정도냐면요 아우 너무 쉽다 이것도 아니고 어우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어우 얼근한데 이 정도예요. 그래서 캐트벨 보시면 사실 때 만약에 이제 장비 구매하실 때도 보면 16kg냐 8kg냐 하실 때 저희 애들이
지금 초등학교 5, 6학년,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있는데 8kg가 힘들어요. 자, 전 여기까지입니다. 줄넘기 하나랑 캐틀벨 하나만 있으면 공원 나와서 시원하게 땀 한번 쭉 빼고 올 수 있는 아주 개운한 워크아웃입니다. 화이팅 하세요.